23만 5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은,는 동사는 2013년 6월 설립되었으며 전문의약품, 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을 개발하고 있음 난치성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저분자화합물과 항체치료제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형태로 개발 중 퍼스트인클래스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임상 진행 중 또한 동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 벡토서팁은 임상 이상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인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3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바이오마커 기반의 신약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현재 개발 중인 신약 벡토서팁은 MSD의 키트루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등 글로벌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 임상시험에서 초기 성과를 냄 대시 추가 파이프라인인 베그이 표적 항체치료제, 마비이, 및 진단키트, MOBE 를 개발 중이며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예정임 재무 대시 매출이 전무한 가운데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파생상품평가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2022년 12월 기준 미국과 한국에서 벡토서팁의 항암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으로 12건의 병용투여 임상 1상 및 2상, 대장암, 췌장암, 고륙종 등을 진행 중에 있음 대시 벡토서팁의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MP2021을 개발 중인다. 신성장동력 확보 기대.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매드팩토의 시가총액은 3,1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매드팩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61위입니다. 매드팩토의 상장 주식수는 2,108만 695주입니다. 매드팩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매드팩토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84.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3.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13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24배, 8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8억 원, 마이너스 294억 원, 마이너스 3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4억 원, 마이너스 170억 원, 마이너스 358억 원입니다. 매드팩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6번지 38%이고 유보율은 206.66%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드팩토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350원보다 8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55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